네, 제주에 맞는 행정 체제를 개편하자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오늘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현행 행정 체제의 개편 추진에 공감하면서 다양한 대안과 과제가 동시에 제안됐습니다. 보도에 문수희 기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도민과 공직사회 모두 앞선 설문조사에서 현재 제주도의 행정체제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개편을 위한 공론화 작업이 시작된 가운데 처음으로 전문가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풀뿌리 민주주의의 퇴보와 도지사 권한 집중, 지역 불균형을 이유로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라는 큰 틀에서 여러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서울특별시나 광역자치단체가 그 밑에 그 자치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런 자치구의 위상을 주면은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분권형 헌법 개정을 해야 하면 좋겠는데, 만약에 이게 쉽지 않다면 최소한도 특별자치도법, 제주특별자치법이 내에서만이라도 제주도민들이 수기해서 결정하는 폭을 넓혀주는. 내년에 있는 총선 전에 관련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무의미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대한 도민들의 혼란과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 현재처럼 모형을 설계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보단 먼저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국회 행안위 법안 소위에서 제주도의 10조랑 아까 말했던 8조를 다뤄볼까 말까 이 정도 수준이라서 사실 이 부분에 정치권과 도의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안을 놓고 도민 의견을 들어서 가장 거기에서 선호도가 높은 안을 갖고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를 진행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재 지역별 경청회를 동시에 개최하고 있고 수기 과정을 거칠 도민 참여단도 곧 본격 운영할 예정입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